여성들이 제일 많이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 첫 번째가 난소암이고, 두 번째가 자궁내막암이고요. 세 번째가 자궁경부암으로 많이 사망을 합니다. 일단 발병률도 높고,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자라면 자궁암이 사실은 무서운 거다. 나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경부암 검사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라고 만능은 아니고요.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놓쳐선 안될 거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 첫 번째가 난소암이고, 두 번째가 자궁내막암이고요. 세 번째가 자궁경부암으로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병률도 높고,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자라면 자궁암이 사실은 무서운 거다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궁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은 자궁경부라고 하고, 입구 쪽에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암입니다. 그 위에 자궁 체부의 한 4분의 3 그쪽에서 생기는 암을 자궁내막암이라고 하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99.7%가 성관계에 의해서, 즉 HPV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리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40대 이하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자궁경부암은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호발한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꼭 명심하셔야 될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궁내막암은요, 에스트로겐 노출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비만이거든요. 비만인 여성분들이 자궁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300%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이 바로 자궁내막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비만과도 연관이 되게 큰 암이기 때문에 잘 살수록 비만도도 높고, 그리고 당뇨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비정형 자궁내막 증식증도 있고요. 자궁내막이 증식을 하는 것 자체가 또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거의 유방암하고 좀 비슷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그 위험인자가 명백하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암세포가 자궁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당연히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 뭐 비교적 초기나 중기쯤 되면은요, 자궁경부 쪽이나 자궁내막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커지다 보니까 생리가 아닌데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성관계 후에 각종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하복부 안에서 뭔가 딱딱한 덩이가 만져진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종양이 커져서 인접한 장기를 누르게 되면은 하복부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장을 누를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변비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방광을 누른다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또 많이 마를 수 있고, 악취나는 뭐질 분비물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생리량이 많이 늘었다, 어떤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거죠. 대표적인 거는 부정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흥미로운 사실이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여자분들이면 파마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매직 파마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같은 경우도 거기 논문에 따르면은 1년에 3번, 4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다 보면 뜨거운 고데기로 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갈 때 화학 약품들이 자연적으로 두피에 이제 흡수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종 유해물질, 독성물질이 두피 속으로 흡수가 돼서 이것이 결국에는 자궁내막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횟수를 조금 제한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뭔가 호르몬적으로 조금 이제 균형이 깨지신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자궁내막 검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랑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되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자궁내막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실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분이라면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잠복기라고 해야 되죠. 서서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대에서부터 20대, 특히 30, 40대까지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반드시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진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년에 한 번씩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자궁내막암도 저는 일단 기본 2년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부인과 가셔서 아주 1분이면 끝나는 검사니까요. 꼭 해보실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HPV가 이 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HPV 바이러스는 실제로 120여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16번, 18번 HPV 바이러스가 고위험군 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16년부터 만 12세 어린이들부터 맞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을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녀 가릴 것 없이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백신 주사 저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자궁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남자가 왜 받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도 HPV 바이러스 감염에 보균자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셔야 될 거가 남자라고 절대 예외가 아니거든요. 남자분들도 꼭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둔 엄마시다. 우리 아들 한번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백신 주사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세부터 거의 45세까지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맞으시면은 안전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은 자궁경부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이용을 해보시고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그 선생님께서 알아서 내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주실 거고요. 그리고 HPV 바이러스 검사도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위험 인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고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까지도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내 몸은 스스로 남하고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자궁경부암 특히 그리고 백신도 맞아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된 건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자궁내막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간단한 산부인과 검사만 다 받아보시면은 모든 게 거의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거가 나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경부암 검사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 바이러스 일부 몇 개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백신이 막아줄 수는 없고요.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횟수와 빈도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리와 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궁내막암 위험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 같은 경우는 보통 40, 50대 이후 여성분들이 자궁내막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30대에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도 생리를 시작한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보통 생리 시작하고 한 20세부터 그냥 꾸준히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이라고 만능은 아니고요.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고 자궁내막암도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 장치 IUD라고 있어요.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장치가 있으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도 나오고 해서 이게 약간 보호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복합경구 피임약도 자궁내막암에 보호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방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호인자를 가지고 있고 위험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 꼭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유방암의 친척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궁내막암과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여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자궁경부암과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선진국암이라고 할 정도로 비만과 당뇨와 그리고 평균 수명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암이기 때문에 영상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궁내막암과 자궁경부암 마찬가지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분들 그리고 생리를 시작한 여자분들이라면은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검사를 꼭꼭 반드시 해야 될 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다. 즉 그만큼 굉장히 무섭고 흔한 암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특히 40대 이하라면은 꼭 각성을 하시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적이 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산부인과 가셔갖고 접종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다 그러시면 우리 아들, 딸
만 12세 또는 이제 만 15세까지 됐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셔서 백신 주사 한번 미리 맞춰놓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한 두 번 이상 맞춰놓으면 예방률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우리 아이 챙겨가지고 백신 주사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궁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금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